뉴스의 빈틈을 채워드리는 시간 뉴스링크 시작합니다. 혹시 이 새 이름 아십니까? 바다 쓰인 가마우지인데요. 최근에는 경제용어로 쓰이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살펴봅니다. 물고기를 잘 잡기로 유명한 새 가마우지. 이 새를 이용한 낚시법 잘 알려져 있죠. 가마우지의 목을 묶어서 물고기를 삼키지 못하게 한 뒤 가로채는 방식입니다. 이를 빗댄 가마우지 경제란 말도 있는데요. 1989년 일본의 경제평론가가 처음 사용했습니다. 우리가 완제품을 만들어도 재료는 일본에서 수입하기 때문에 실익을 빼앗겠다는 뜻이죠. 최근 우리 정부는 가마우지 경제 탈피를 잇따라 강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펠리컨 경제로 나아가겠다고 선언했는데요. 큰 부리 안에 먹이를 저장했다가 자식들을 먹이는 펠리컨처럼 이익을 가져오겠다는 취지입니다. 일본의 경제 도발이 우리 경제 체질을 바꾸는 전화위복이 되길 기대해봅니다. 산속에서 실종됐다 구조된 좋은누리 양. 11일 만에 가족의 품으로 무사히 돌아왔는데요. 극적인 구조의 1등 공신, 다름 아닌 군견, 달관이었습니다. 탐스러운 털을 뽐내는 검은 셰퍼드 한 마리. 좋은누리 양을 처음 발견한 군견, 달관입니다. 올해 나이 7살, 사람으로 치면 50대 중년이라고 합니다. 달관이는 5년 전 군용 트럭 철망을 뚫고 도망갔다 하루 만에 생포됐는데요. 군견이 타령을 한 셈이죠. 이후 힘든 훈련을 소화하며 최고의 수색견이 됐습니다. 그야말로 대과천선한 달관이에게 관심과 응원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최근 활약을 치하하는 의미로 15만 원 상당의 강식이 수여됐다고 합니다. 앞으로도 달관이가 수색 현장에서 건강하게 임무를 수행해 주길 바라봅니다. 오늘은 음력 7월 7일 칠석입니다. 설화 속의 견우와 증녀가 은하수위 오작교에서 만난다는 날이죠. 이 설화가 처음 탄생한 배경은 밤하늘의 별자리인데요. 칠석의 설화가 담긴 여름밤으로 여러분을 안내합니다. 견우성은 은하수를 중심으로 동쪽, 직녀성은 서쪽에 있습니다. 하지만 설화와 달리 실제로 두 별이 만나진 않습니다. 견우성과 직녀성의 거리는 무려 16광년. 빛의 속도로 16년을 가야 겨우 만날 수 있는 거리입니다. 이맘때 가까워지는 것처럼 보일 뿐이죠. 견우성과 직녀성은 각자의 자리에서 밝은 빛을 뿜어냅니다. 날이 맑다면 도심에서도 볼 수 있는데요. 여름밤 신비로운 별자리 여행 떠나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뉴스링크였습니다.